이 시간에는 서울 관악구의 추천 아파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우선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를 살펴봅니다.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는 이편한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531세대로 2019년에 지은 용적률 230%로 80평에서 148평까지 있는데 11억 7천에서 20억을 호가합니다. 이 아파트는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사이에 있는데 봉천역이 더 가깝게 이렇게 접해있는 지역이고 한 5, 6분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일종 지구단의 계획으로는 나중에 이 지역도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비교적 가치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도 나중에는 대장 아파트를 뺏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림동에 있는 이제 미성 아파트입니다. 신림동에 있는 이 미성 아파트는 구로 디지털역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이제 그 지대가 조금 높은 지대입니다. 인근 지역에 구로 디지털역 인근 지역 일동 지구 단위 계획으로다가 나중에 개발이 될 지역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280세대로 다 1982년도에 지은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155%로 토지 지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77형에서 101형까지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21년 금년 4월에 정부에서 공공아파트로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로 이 공공 재개발이 안 되는 일반 민간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용적률 250%까지 가능한데 현재 이제 159%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아파트는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데 공공 아파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 299%까지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따져볼 때 이 아파트는 299%밖에 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공공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 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투자 가치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로다가 공공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일주권 문제 때문에 이제 더 높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추천 아파트로다 이 강남 아파트입니다. 이 강남 아파트는 876세대로 1974년도에 지은 6층짜리입니다. 용적률은 40%지만 사실상 적은 세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질 수 있는 한계가 200%까지만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재개발이 대단히 늦게 되고 이 옆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5층 아파트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 무너지지 않게 여러 가지 펜스를 쳐놓고 했는데 저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나 하고 걱정을 할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고 또 소송이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사실상 이제 토지 지분도 한 평도 없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으로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니까 나중에 소송을 해서 10여 년 다투다 보니까 대부분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자를 복리로 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덮어서 나중에는 이 지하층 세대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뉴포르네가 이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지금은 이제 400%까지 올려져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사연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변창흠이가 그 당시 이제 IH 이제 사장을 할 때 이 아파트가 이제 용적률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LH 사장 당시 100억을 지원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물 변제를 받기로 하고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지어지는데 1143세대로 지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현재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현재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 이제 동영상 한 것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로디지털역의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인데
1143세대 중 조합원분이 744세대이고, SH공사에서 공공임대가 이제 126세대, 이제 먼저 이제 100억을 주고 옛날에 이제 그 대물 변환식으로다가 반환식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로다가 여기서 서울투자운용회사에서 273세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실제 한 세대도 일반 분양이 없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이 없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팔자형이 136세대인데 조합원분이 131세대입니다. 팔자형분은 나중에 지면은 아마 그 15억 이상 뭐 지역적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한 17억 이상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 해바라기는 120세대로다가 5층짜리입니다. 1978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49형 단일형입니다. 토지 지분이 약 15평 됩니다. 이제 4억 5천에서 약 지금 5억을 하는데 재개발에 추진 중이고 현재 매물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림동 뉴서울도 이제 이 아파트는 관악산 밑에 있는 비교적 위치는 그렇게 이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1984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용적률 94%고 72형에서 90평까지 있습니다. 토지 지분이 20.33평입니다. 용적률이 94%입니다. 빌라인데 인근에 초등 고등학교가 있고 용적률이 89%이고 85년에 지은 3층짜리 빌라인 114세대입니다. 60평에서 77평까지 있는데 토지 지분이 16.78평입니다. 이 빌라도 매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 대부분이 매물이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치 가치가 있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림동 이제 신한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짜리인데 120세대입니다. 1978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용적률은 145%지만 토지 지분이 이건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신림 1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이제 신림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림 1구역 재정비 촉진 교육인데 여기 이제 신림 경전철이 지나고 여기 앞에 이제 역세권이 생깁니다. 3,856세대가 건설이 되면은 나중에 팔사형은 상당히 가치를 16억, 17억 이상을 갈 것입니다. 신림동에 이거 뭐 대장주로도 이렇게 부상을 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나 제가 지은 청원 선생의 부동산 천기 누설 책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미성 아파트, 강남 아파트, 신림 1구역 제가 추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성 권역, 뉴서울, 신림 2구역, 신림 3구역. 그 다음에 3호주택 봉천 12-2, 12-1, 봉천 14, 봉천 13, 봉천 1-1, 봉천 4-1, 4-1, 2, 봉천 6-1, 그 다음에 경선 연립 이렇게 17 군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투자가치 있는 아파트를 찾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